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존 메이어 트리뷰트. 네. 네, 이번에 빈티지 2 시리즈를 세 대를 갖고 와서 그 첫 번째 선수인 57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커버딘 레인을 또 팬더의 빈티지 한 톤으로 들으니까 아주 반갑고 뭔가 예전의 존 메이어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메이플 사운드를 우리가 57로 모니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재료가 많죠. 레이어가 좀 더 두툼한 6-1을 가지고 같은 구성으로 저희가 연주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재미있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뭐 사실 메이플 로즈우드 비교 정말 많이 해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또 그런 57과 6-1을 비교하면서 또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또 어떤 성향 차이를 여기를 통해서 또 한번 복습하고 공부하는 맞아요. 그런 교보제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6-2와 6-1을 과연 이렇게 레코딩된 사운드를 가지고 구별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도전해보시는 맞아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로 6-1과 6-2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건 뭐 진짜 거의 신의 귀가 아닌가. 뭐 그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이다. 운이다. 그거 맞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운인 것 같고 어느 주파수대가 어떻기 때문에 이건 6-1이고 이건 6-2야 이거를 100% 맞출 수 있다면 이건 뭐 신의 귀죠. 네. 아니면은 뭐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레코딩 룸에 진짜 앰프 마이킹 해서 오리지널 60년대 6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좀 쳐보고 소리 인지를 좀 했다고 하면은 그럼 알 수 그나마 좀 왜냐하면 그때 빈티지 기타들 워낙 성향이 확확 바뀌고 그리고 그 세월에 따라 에이징된 게 그렇죠. 그게 6-1, 6-2냐가 상관없이 기타가 어떻게 에이징 됐느냐에 따라 이제 소리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만들어내는 모델에서 그거를 뭐 구분한다는 것은 뭐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난 시간에 57하고 확연히 구분이 된다면은 또 요게 여러분들이 60년대 끼리도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번에 6-1까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텔레로 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2단하고 4단으로 백킹 트랙을 만들고 그리고 3단으로 싱글노트를 치고 그리고 5단으로 솔로를 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1단은 그게 뭐 브릿지 뭐 백킹 우리가 뭐 이런 락 백킹 같은 거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1단은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걸 뭐 이번 시간에는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제 텔레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뭐 그거를 그 셋업대로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적당히 어울리는 톤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텔레와 스트렛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57과 61의 차이점을 좀 디테일하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 똑같은 스트랫 특집인데 예를 들면 이기맘친이라든가 뭐 리치 블랙모어 같으면은 이제 1단 5단을 좀 더 확실하게 쓰면 좋겠지만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1단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기타리스트도 아니고 거의 프론트 픽업 위주로 활용하는 데다가 이 룸폴 스퀘어 앨범 활동 당시 때는 2단 4단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스트라토캐스터 이제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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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타에서 가장 사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톤이 2단 4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특히나 2단 같은 경우는 정말 싱글 스트렛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타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픽업을 3개를 달고 각각의 픽업을 골라서 쓰라고 픽업 셀렉터를 3단으로 해놨더니 했는데? 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 사이에 있는 탄을 톤을 찾겠다고 여기다 걸쳐놓고 이거 안 빠지게 하겠다고 뭐 이쑤시개로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타를 만드는 회사에서 야, 이 연주하는 인간들은 보통이 아니야. 이걸 원한다면 해줄게 하고 하프톤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 멈추게 셋업을 해 준 거죠. 결국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악기 스펙을 바꾸게 된 맞아요. 사운드의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낸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일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인우 형이 지금 최근에 버즈비 업데이트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스트라토캐스터의 이제 이야기 이제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이었나요? 네. 그죠? 거기에 하프톤에 대한 네, 이야기 하프톤에 나오죠.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또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또 기타 이야기 재밌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버브스 한번 다녀오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6-1을 이용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은 여기다가 이제 컬러까지 저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이게 게리모어가 생각나 버리죠. 그러니까 저도 보자마자 그 이야기 했거든요. 이 게리모 아닌가? 그쵸. 이 실제로 뭐 물론 게리모 형님께서 쓰시던 건 오리지널이었겠지만, 네. 근데 그만큼의 상징적인 색깔이죠.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색깔이고 이
이 로즈드 그러니까 60년대 모델 중에서 이제 몇몇 개 이제 모델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레드 칼라가 오는 것은 이제 게리모 형님이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모델입니다. 이 피에스타 레드 일명 핑크 스트레스로 불렸던 그렇죠. 이 기타는 이제 게리모가 실제 6.2가 아니고 6.1을 썼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6.1에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건 게리모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델이라고 밑에 댓글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게리모 스트레스로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러니까 게리모와 존 메이어가 지금 너무 안 맞는데 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똑같이 2단으로 해서 긁는 거 약간의 까볼게요. 코러스 페달이 네.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하면서도 느껴집니다만은 확실히 좀 따뜻해요. 훨씬 그 풍성하죠 소리가. 이노 형이 말하는 그 재료가 많다는 게 그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 메이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선명함과 또 따뜻함이 있다면 로즈우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밑으로 맞아요. 들어가서 나는 소리들 있죠. 좀 더 묵직하게 네네네. 레이어가 생기는. 네, 싱글 노트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확연히 다른 세계관의 두 기타. 재밌네요. 이렇게 네. 또 이어서 들어보니까. 솔로 한번 달려볼까요? 네.
이게 줄 높이가 너무 높아갖고 네. 앞에 기타 솔로 도입부 예 거기서 그 반다리부터 네 다시 한번 예 한번 다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마지막에 약간 삑 한 건 그냥 귀여움으로 네. 네, 넘어가는 것으로 그냥 한 번만 체크해보고 하자. 여기 마지막 다시 네, 네 감사합니다. 찍어주셔서 네. 이렇게 이게 또 줄 높이가 너무 높아갖고 손이 힘드네요. 그러게요. 펀치를 좀 해봤습니다. 간만에 치아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사실 들었어야 했는데 까먹고 그냥 넘어왔죠. 아 57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7 듣고 뭐 네, 바로 6기로 네, 바로 얘기 들어볼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이플의 이어 로즈우드로 하러 갑니다. 네. 좋아요. 바로 이어서 로즈우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달라요. 신기할 만큼 다릅니다, 네. 진짜. 이게 항상 이제 그런 커뮤니티라던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 많은 진짜 프로 뭐 기타리스트 아니면 프로 엔지니어들 아니면 업체들조차도 정말 나무가 이 목재가 주는 사운드에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지금도 벌이고 있고 뭐 물론 픽업도 다르기도 하지만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스스로 내린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것들은 이 로즈우드와 메이플의 차이는 만약에 무엇이 좀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뭐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픽업의 또 위치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테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어쨌든 간에 로즈우드보다는 메이플 지판이 베이스가 살짝 올라왔고 중간에 살짝 파여 있으면서 약간 요렇게 됐다라는 저는 약간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거나 걸었을 때 이제 프론트 픽업 갔을 때더좀 크리미하게 들리고 부앙부앙 거리면서 들리고 또 이제 그래서 리어 픽으로 갔을 때이 들려있는 하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캥캥 때리는 그 느낌이 나서 그 하프톤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되게 팅글팅글한 느낌이 맞아요. 나고 로즈우드는 뭐 이걸 떠나서 살짝 산이 있는 느낌. 그래서 앞으로 더 미들 쪽이 좀더 강조돼서 앞으로 좀잘 튀어나와. 그래서 프론트 픽업을 놓고 이제 딱 쳤을 때좀 공격적으로 빵빵 나오는. 그래서 리듬 기타 같은 거 쳤을 때도 주먹으로 때려 맞는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겠지만 이제 나이젤 형님, 그 나이젤 형님 잽잽이랑 코리온 물론 시대도 너무 다르고 치는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게 그 메이플 지판으로 이제 리듬을 치면 음악에 좀 이렇게 살랑살랑 붙는 느낌인데 그 로즈우드로 치면은 좀 약간 공격적으로 변해서 팍팍 튀어나와서 이제 저도 이제 녹음해 놓고 이제 좀 깠거든요. 그 왜냐하면 노래를 너무 이제 그쵸. 그 영역을 이제 방해하니까. 근데 오늘도 똑같이 좀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그 테이밍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테이밍 팔라라는 밴드가 아마 그 말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들이 스트라토캐스터라든가 레스폴 기타를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 쓰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개성 있는 것 같다. 왜? 녹음이 되는 순간 우리 딱 알죠. 이거 스트레시 나나? 아니면 혹은 이거 레스폴 사운드 같은데? 라는 어느 정도의 그 사운드의 범위를 만들어 놓은 기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그런 것처럼 개성이 굉장히 강한 악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모르는 건데 근데 오늘도 느꼈습니다. 그것처럼 이 메이플락과 로즈우드의 이 개성 차이가 뚜렷하다. 뚜렷한 게 그렇습니다. 확 느껴지네요, 진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개성이 강한 악기라서 자리를 잡아서 그 개성이 스탠다드가 된 사례들이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겠죠.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느끼는 인상은 저는 이제 메이플의 뭐 로우가 있다라기보다 좀 플랫하고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이제 로즈우드가 전반적으로 미들 그리고 로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내려간 이 포인트가 메이플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뚱뚱한 느낌이고 메이플에서 올라갔을 때 하이에서 약간 교차되는 느낌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메이플보다는 로즈우드가 훨씬 더 이제 차지하는 어떤 그런 피지컬이나 그 사운드의 두께감이 조금 더 네, 크고 맞아요, 맞아요. 하이 쪽으로 올라갔을 때 메이플이 조금 더 날카로운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메이플이 냉면 그냥 순정. 아, 이거는 순정. 식초랑 겨자 좀 타가지고 목넘김이 좀 있는 거. 냉면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냉면으로 아, 갑자기 그렇죠. 을밑대 생각이 아, 먹고 나더라고. 싶다. 그런 느낌이죠. 네. 약간 아무것도 안한 거. 여기다가 딱 소금 식초 정도 아니 저기 그 식초 겨자 정도만 한 거.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순댓국 순정 여기다 양념장. 약간 요 정도의 레이어 차이. 다대기 넣었어? 다대기 딱 넣은 느낌. 다대기랑 새우젓이랑 그 정도죠. 아, 다 맞아요. 이게 이제 들깨가루까지. 소금으로 이렇게 좀 간을 좀 네. 한 느낌이고. 좋습니다. 네. 뭐 소금구이, 양념구이 느낌이에요. 에,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우리 가장 재미있는 또 이슈죠. 이 57과 61의 차이이자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차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고요. 네네네. 다음 시간에 지금 전혀 다른 세계관이긴 할 건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듣기에 재미있게, 텔레도 연주를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비교 시연 및 블라인드 테스트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텔레로 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산입니다. 레코딩 타임.